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생방송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엄마와 딸 그리고 송두리째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이효정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매주 화요일이면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멋진 남자 춘향아 부르는 가수 서정우입니다. 네. 전화 한 통화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나눔 노래자랑. 네. 저희와 함께 오늘 또 멋지게 수고해 주실 장진석 선생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멋진 수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서정우 씨. 네. 시금치와 하고 달걀을 먹으면 천사가 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와, 그게 있어요? 뭔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네. 달걀하고 시금치를 드시면 기부천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시금치하고 달걀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음식을 드시면 기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음이 관대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레이던 대학교 연구팀은 달걀이나 생선 치즈, 콩과 시금치에 함유된 트립토판이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효정 씨, 32명이 실험 참가를 했는데요. 이게 뭐죠? 오렌지 주스에 트립토판이 들어가 있는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그러니까 주스를 마시고 그 대회를 함께 했는데 섭취한 분들하고 아는 분들하고 대회를 해서 섭취 아는 분들에게 두 배로 기부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관대하게 하는가 봅니다. 그래요. 네, 음식에도 이런 행복한 마음을 전달해주는 음식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나눔 노래자랑에 사랑을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트립토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 하기 전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화기를 들고요. 네. ARS-060-608-1004번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노래 참여는 1번, 그리고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는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 지정곡 중 9곡 중에 부르실 곡을 선택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신 뒤에 우물정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점수도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 생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3번, 내일 예약 참여를 원하시면 4번을 누르시고 예약 참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무반주 참여에는 지정곡 9곡 중 아시는 노래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없을 경우에 무반주 참여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삐 소리가 나면 노래 1절까지 부르시고요. 우물정자를 누르고 그리고 점수 확인 후에 생방송에 예약 참여와 지정곡 부르기와 참여에 동일하니까 그다지 힘들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가 직접 심사를 하는 5번 시청자 심사도 있습니다. 5번에 들어오셔서 참여자의 번호를 선택한 후에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효정 씨. 또 다섯 분에게 심사하신 분들을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TV에서 다섯 분의 선물도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시청자 심사 참여를 해주신 분을 다섯 분을 통해서 시습으로 공동 브랜드를 그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예약 참여자 그리고 또 생방송 나눔 노래자랑 즉석 참여자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신양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유영 씨, 서정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고향이면서 제가 사는 부근하고 비슷한, 저 가깝네요. 네, 맞습니다. 마포입니다. 마포 어디세요? 마포 서교동입니다. 아, 서교동이시군요. 예. 원래 서울이 고향이세요? 서울이 고향이고 땅끝마을입니다. 아, 해남? 네네. 땅끝마을 하면 해남 딱 알잖아요. 해남 땅끝마을 유명하지요. 땅끝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땅끝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남 어디세요? 해남 북평면. 네. 완도 있는데. 그 고구마, 그 감자, 고구마 맛있는데. 고구마, 화산. 예, 화산 고구마 유명하지요. 유명하죠. 네네. 그러시군요. 서울에는 언제 오셨어요?
서울에 오신 지는 한 50년 됐습니다. 아이고. 네.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연세까지 달려오셨을까요? 그동안에, 예. 동사무소 근무도 하다가, 네. 또, 개인 사업도 좀 하다가, 네. 그러고 65세 이후에, 네. 모든 것을 털을 놓고, 네. 여가를 복귀 TV 보면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멋쟁이시네요. 우리 아버님이 벌써 이제 다 내려놓고, 네네. 네. 그게 바로 건강의 네. 비결입니다, 아버님. 네, 그래서 여러 전 부르 이웃돕기 소외된 그 가족 네. 등을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무조건 저희는 좀 참석을 하려는 그런 자세가 됐기 때문에 네. 매일 돕기 TV 노래자랑 보는 것은 물론이고 네. 늘 참석하려는 그 자세가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주기적으로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이제 복지 TV 방송국에 네. 이렇게 나눔 노래자랑인데 복지 회관에서 근무하세요? 일을 보세요? 복지. 근무라기보다 그런데 뭐냐 그 주위 모두 부르짖기도 좀 하고 예. 노인장 같은 데 다니면서 제가 흥이 좀 있기 때문에. 만담 또한 이런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면서 두루두루 그래 저러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젊고 내가 또 즐겁고 예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아니지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예. 또 한 가지요. 재혼을 또 이렇게 또 주선을 하시나 봐요. 그런 것도 하세요? 재혼할 수 있는 네네네 뭐냐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 모두 계신 모든 분들 이게 관광을 좋아하신 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에 가는 여행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 거기 허참도 나오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성도 나오고 해서 예. 그 오고 가고 하는 길에 적지하지 않고 즐겁고 예. 아주 극락세계보다 더 좋은 그런 분위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주 좋은 그런 게 이제 이번에는 2월 9일 날 출발해서 갑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네. 네. 본인도 건강하게 재밌게 살지만 네. 복지회관에 가서 네. 정담도 나누면서 재미난 만담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로 그게 봉사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부족하지만은 노력합니다. 네. 아니요. 네. 훌륭하십니다. 멋져 보입니다. 땅끝마을 우리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건강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빈강통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예, 예. 아유, 있습니다. 예. 자, 노래 준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국에 네.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5번이죠. 5번입니다. 5번을 누르면, 5번을 누르고 1번 참여자기 때문에 1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빈깡통 음악 주세요.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부자 빈깡통이나 가신다 돈 없으면 어때서 모자라면 어때서 나를 놀리지 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유효정 씨. 참 좋아요. 예. 어, 아버님께서 이렇게 재미나게 사니까 얼마나 네, 행복해 보입니까? 예. 노래하시는 그 목소리도 아주 힘차고 그러니까요. 누가 이분을 75세라고 하겠는가 하면서 네.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점수가 몇 표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아, 볼게요. 그래요. 아 이게 37표. 아 이게 아유. 여러분들 뭐 하시는 좀 거예요? 점수 주세요. 많이 좀 주세요. 네. 네. 자,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네. 저희 방송국의 또 나눔 노래자랑에 필요한 번호고요. 예. 또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손길이 좀 바빠지더라도 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십시오. 자, 매주 화요일이면 네. 뭐 역사 바로 알기 퀴즈인데요. 네. 역사를 좀 우리가 재미나게 풀어보면서 네. 또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함께 외쳐볼까요? 네. 역사 바로 알기 퀴즈. 젊고 인품이 고매한 학자들을 등용해 이상적 유교 정치를 구원하였습니다. 네. 조선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 훈민정음을 네. 창제하고 추구기와 같은 과학기구를 제작하신 조선왕조 제4대왕은 누구일까요? 하는 나는 문제입니다. 알겠네. 나는 알겠네. 그 지표를 보면 네. 나타나죠. 그렇죠. 먼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네, 만원 한 장. 2번 신사임당. 3번 세종대왕. 정답을 아신 분은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퀴즈 참여가? 4번이죠. 4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1번, 2번은 아니고 네. 3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3번을 꾹 누르시고 네.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네. 저희가 추첨을 해서 네.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MC들의 사인 CD를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정 씨. 네. 네. 화요일만 되면 이렇게 저는 마음이 들뜨고요. 왜요? 기분이 좋아져요. 왜일까요? 효녀 가수 여정 씨 만나서 또 오늘 또 뭔가를 배워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달려오잖아요. 저도요. 복지 TV 나눔 노래자랑 함께 하면 우리 서정호 씨가 네. 이렇게 귀엽게 하시죠. 얼루 튈지 모르죠. 네. 그래서 긴장도 하고 그래서 즐겁기도 하고 엔돌핀도 생기고 긴장도 네.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복지TV를 고정을 하시고 저희와 함께 호흡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마음이 네. 설레입니다. 이야, 우리 또 네. 선배님이 말을 오늘 제대로 하네요. 자, 네. 계속해서 나눔 노래자랑 생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즉석 참여자 만나볼까요? 네, 두 안녕하세요. 번째 선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유효정 씨. 네. 네. 서정우 씨. 알아맞혀보세요. 네. 코미디언 까불까불이. 수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맞혀보세요. 누구신지. 겁나게 어리겠습니다. 광주, 네. 광주, 겁나게 오래되어버렸어. 오메. 권효일님. 오메, 오메, 어쨌다. 오메, 오메, 안녕하셨어요. 나도 알아. 그러세요, 어이. 네. 아니, 우리 효일이 형님. 응. 아이고, 아버지. 응. 겁나게 반갑소. 근데 예약 참여를 네 번째 불러보고 생방송 참여를 다섯 번째가 보니까 이제 아다르댕만. 아이고, 제가 집에 집수련이라고 테레비도 못 봐. 답답해 죽겠어. 오메, 오메. 집을 수리하셨어요? 집을 뭐 왜 어디를 수리하셨어요? 2층 아래층 우리 아들놈이 리모델링 싹 한답니다. 아, 그래갖고 텔레비도 다 띄워불고 정신 없어요 지금. 아, 그래서 지금 TV 못 보고 계세요? 그러죠. 아, 이제 새롭게 이제 봄도 돌아오고 네. 이러니까 지금 세단장 하시는구나. 네, 아드님이 뭐 하는데 이렇게 또 리모델링을 싹 하세요? 근데 싹 우리 아들놈이 사업을 한대요. 네. 그 돈 없다고 아래층 허접하는게 지가 거짓 부리고 해본게. 또 뭐 저 자식 해볼 사람 있습니까? 그럼요. 예. 따라가야죠. 네. 아, 네. 아버지. 예.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예쁜 멋진 자식이 네. 아버님 살기에 좀 더 활기차라고 깔끔하게 리모델링도 하시고 얼마나 네. 기특합니까? 그러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을 아들에게 네.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망자 이놈아. 네 부모는 사과방에서 지금 님보단이라고 창문 다 터본 게 쪼그리고 자고 있다. 범이 허지 몰라 개월째를 하냐. 그러저나 고맙기는 고맙다. 아들놈아. 아이고. 황기야 이놈아. 이야 아버님 멋쟁이시다. 아드님은 몇 살이세요? 32이요. 네. 아이고.
아유. 아니 그래도 사업하는데 빨리 성공했나 봐요. 젊은 예. 아들이. 예. 아이고 대견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희 집 리모델링을 제가 벌어서 했는데 저희 아유. 아들은 언제나 집을 한번 고쳐줄지. 아유 금방 하죠. 이효정 씨도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네? 아 정말 그래요. 부럽네요. 부르고 싶은 노래는 예. 네. 저 잃어버린 30년. 어. 서른도시 노래. 예 예. 네. 그 노래가 이효정 씨가 그 이현 씨 내 사랑 지금 어딜 참 좋아한디. 맞아요. 네. 그거 바꿔도 쓰건디. 바꿔 그래. 내 사랑 지금 어디 하면 좋죠. 네, 저 얘기하는 동안. 그럼. 아니 아니. 아, 가만 아버님, 있어봐 저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현이 형님 노래는 예. 양옆으로 불러드리고. 있어. 어, 가만 있어보라니까. 어. 우리가 말하는 동안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어저께 어저께 가요 무대 보셨어요? 못 보셨. 아 텔레비전 안 나오신다 그랬지. 네. 어제 뷰티풀 선데이 그 아름다운 일요일이란 노래 가요 무대에서 부르셨거든요. 예. 예. 아 못 보셨구나. 우리 어디 우리 음향실의 제작자님. 내 사랑 지금 어디 안 될까요? 아, 안 됩니다. 네네. 안 된다고 사인 왔습니다. 잃어버린 30년도 네. 유산가족 찾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서름도 선배의 노래 아닙니까? 네, 네. 그 오랜만에 또 우리 아버님의 목소리로 네. 특유의 목소리로 보고, 듣고 싶어요. 내 사랑 지금 어디는 무반주로 자 해보겠습니다. 예. 내 사랑 지금 어디 짜잔 짠 짜자자 나를 짠. 버리고 갔지만 여기까지만 하려니까 아, 다음 사람 대기용을 나중에는 이 노래도 그러니까요. 또 들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네. 유산가족 찾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잃어버린 네. 30년 무슨 가족이요? 네 유산가족 그때 그 이산 예, 이산 유산가족 예. 정신 차려요. 아이고 그게 그 형님 그 서름도 선배님이 그 데뷔곡이었지만은 네. 네, 그때 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네. 그 시절이 생각이 맞아요. 납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권효림 네.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심사투표 번호가 5번. 5번이죠. 자 5번을 누르신 다음에 2번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 2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 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잃어버린 30년 듣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담겨 있고 네. 톡톡거니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자, 몇 표 네. 받으셨나 한번 볼까요? 오! 야! 112표 받으셨습니다. 말씀도 잘하시지 뭐 재밌게 잘하시지. 사시지 노래 잘하시지. 네. 뭐 건강하시지. 만능 엔터테이너 우리 아버님. 네. 건강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노래 들으면서 어떤 얘기 한 줄 아세요? 아버님이 몇 살에 나으셨다고요? 저는 69이에요. 어머니는요? 어머님이 48인가 되셨대요. 네, 20살 차이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46에 낳고 어머니 39에 낳았는데 네. 저희 큰언니, 큰오빠가 저한테 매일 놀렸어요. 너는 매일 맨 찌끄레기로 나서 얼굴도 안 이쁘고 뭐 모두 어떻고 이렇게 허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짝꿍도 아버님이 69에
49에 나서 네. 유산가족인지 이산가족인지 그렇게 모르는구나. 이해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찌끄레기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 우나, 우나, 뭐 이나, 뭐 거기서 맞아요. 거기에서. 아, 이산, 뭐 이산보다 바쁘게... 유산이 좋죠. 네. 네. 그래서 웃어봅니다. 네. 그래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푹푹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이게 생방송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이 연세 많은 이유로. 네. 네 이만해도 훌륭하시죠? 아, 그래요. 이렇게 번... 재미나게 함께 풀어가면서 화요일에 네. 이효정 서정우가 네. 여러분에게 멋진 친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옆에 짝꿍 예. 효녀 가수 이효정 씨. 사시는 누구세요? 아, 여기는 경남 합천입니다. 네. 합천, 합천에 예. 누구세요? 합천에 김용석입니다. 네, 예. 오늘 부르실 노래는요? 아, 고영준의 정의 약한 남자예요. 정의 약한 남자. 예. 네. 예. 연세가 아주 젊게 느껴지는데 실례지만 몇 키로 아니, 달리고 계세요? 올해 저 나이 54년생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54년생이시면 예. 60 그렇죠. 둘? 예예예. 예, 예. 예, 예. 전 30대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젊은 분이 연결됐나 그랬어요. 아니 나 아, 목소리가 나이 오대 나이가 좀 적게 목소리가 좀 적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아, 저 농사 짓습니다. 무슨 아. 농사 짓으세요? 아, 벼 농사 짓고 예. 또 뭐 요 축사요. 그 우리 축사 소 좀 기르고 그럽니다. 네. 아. 요즘 소는 어떠세요? 소 키우면은 아, 소 가격이 조금 좀 많이 좀 하락돼 가지고 조금 안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네. 올랐던데. 예? 돼지고기는 좀 오름세잖아요. 아, 예. 돼지고기는 많이 올랐지. 예. 아, 그럼 몇 마리나 키우세요, 소를? 아, 소 한 많이 안 키워 한 12 정도 키웁니다. 아유, 아, 그것도 많죠. 그 정도면 훌륭하시죠. 예. 어, 옆에 예, 예. 사랑하는 아내 안 사모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아유, 우리 안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간 지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가요? 아,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가 갔습니다. 아유, 몇 네. 년이나 되셨어요? 아, 10년 넘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고. 재혼 안 하시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혼 안 하고 지금 혼자 삽니다. 아, 아유, 어려움이 많으시네. 그 사랑하는 또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네. 그래도 또 힘들 때도 있으니까 옆에 짝꿍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있으면 좋지. 그런데 지금 그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녀분들은요? 아, 저는 우리 딸들은 서희대 결혼했고요. 네. 네. 어, 우리 아들은 지금 올해 대학교 올 봄에 졸업하고 지금 취직이 됐습니다. 예. 아유, 우리 아들은 다 고생은 끝나셨네요. 예. 그러셨구나. 예. 아유, 참. 여쭤볼 말들이 너무 많은데 예. 또 그냥 부인 얘기가 탁 이렇게 굵어지니까 예. 마음이 덜컥 내려앉네요. 네, 이렇게 이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아내의 빈자리 어떨 때 가장 생각이 나셨는지 또 제가 짓궂게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거는 생각할 때도 많았지 많은데 특히 이제 자녀들 결혼시킬 때 네. 그때는 예. 빈자리가 진짜 많이 생각나고 예. 또 명절이 돌아오고 또 명절 그러면. 돌아오고 뭐 이럴 때 여러모로 생각 많이 나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멀리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아버님. 예, 여보, 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다음에 꼭 네. 만나서 어, 우리 열심히 다시 또 잘 살아보자. 아유, 그래요. 예. 아유, 그럴 수만 있다. 아니, 꿈은 좀... 이루어집니다. 어. 네. 아, 예. 네. 그래요, 힘내시고요.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연결하고. 예. 또 이제 다음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들려주시고요. 그래요. 노래 잘 아. 해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자,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런 사연, 저런 사연들을 이렇게 함께 풀어버리면서 네.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5번입니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3번 참여자기 때문에 네. 3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를 네.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박용성님이 혼자 막 뭐 소 중맥이랴 뭐 애들 건사랴 그런 모습이 이렇게 캡처가 되면서 네 그렇게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 잘 불러주셨고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 심사단은 몇 표를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함께 아유 87표. 네, 87표 얻었습니다. 네, 심사단 자, 여러분 좀 많이 불어요. 좀 쓰십시오. 네, 아이고 전국에 네. 계신 시청자 여러분 네. ARS 060-608-1004번부터 네.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방송국에 꼭 나눔을 실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손길이 네.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네. 예약 참여자입니다. 네. 강원도 홍천군에 우리 아버님은 제가 뵌 것도 같아요. 네, 최영수 아버님, 양봉을 하시는 아버님 맞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아, 그분이시구나. 목소리 멋지신 분.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 많이 하십니다. 네, 언젠가 네. 저희하고 한번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죠? 예, 언젠간 된 것 같고요. 네. 예, 좀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세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원래 지원요 가수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아니, 우리 아버님께서 목소리 네. 보세요. 네. 나 덕화야.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셨고. 나 덕화인데. 아, 그때 문자 같은 거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맹인들이. 맞아요. 맹인들도 좀 가리키고 그런 점자. 얘기. 아, 점자. 예, 점자. 예, 아, 문자가 아니라 점자. 예, 네. 문자가 아니고 점자예요. 네, 네. 아, 정신 차리세요. 아니요. 저도 46세라서 저는 그런가.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운가 네. 뭐 이인가 잘 발음을 군다고 하지만. 아, 일부러 틀려드린 거예요. 네. 아까부터 그 데뷔 잠깐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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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서로 실수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정신 차리라고 네. 재밌게들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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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네네. 제가 우리 아버님 같은 목소리를 굉장히 예.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아, 그래서요? 네. 저는 네. 목소리가 좀 약간 그 나이 묻고 신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허스키 소리, 허스키한 소리가. 네. 근데 우리 아버님 목소리 너무 너무 깔끔하거든요. 네. 그렇게 저렇게 저 최영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저 누구야 서정우 씨가 네. 그런 목소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부럽고요. 그 두 분 얘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주 재밌게 듣고요. 특히 또 서정호 씨 같은 그 목소리는요. 예. 또 그런 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매력이... 아, 실망을 네. 하시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네, 아니 또 우리 서정호 씨가 그렇게 네. 최영수님처럼 목소리가 점잖으면 이 얼굴에 또 안 어울리죠. 맞아요. 그래요? 점잖은 목소리 이렇게 까불면 또 그게 언바란스죠. 네. 미안해요. 까분다. 아, 괜찮아요. 네. 아버님. 네네. 그럼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행복한 소리를 알쌔고 잘쌔고 친구와 잘하셨네 우리 아버님만 복 받으시구려 이어정이는 네. 복 받지 말고 아니, 네 지금 미녀 아주 그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듣기가 좋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아버님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이제 새해도 이제 돌아왔는데 가족 여러분에게 또 주위에 또 아버님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료 친구분들에게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 방송 관계자분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제가 이거를 내일 2월 4일이 네. 그 안사람의 그 생일입니다. 아~ 아니 그런데 돌아가셨다고요? 네. 저 1911년 17일 날이 기일인데 네. 내일 제가 어딜 가기 때문에 본날 못하고 예. 개인사적으로 어디 가기 때문에 본날 못하고 오늘 이제 땡겨서 하는데요. 네. 어쨌든 내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마음이 아프고 네. 같이 생일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 사람이 고생만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온갖 고생 많이 하고 해다 이제 괜찮을 네. 만하니까 뭐 세상을 떠난 이제 몇 년 네. 되셨어요? 헤어지신 지. 네. 1월 저 11월 17일이면 4주년이 됩니다. 아, 그러면요. 아. 아버님 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가수잖아요. 저도 가수고 아버님 멋진 목소리와 함께 생일 축하를 합니다. 네, 자, 오늘 강원도 홍천군의 최영수 아버님의 네. 멋진 안 사모님 네. 생일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딴따라딴따라딴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생일 축하합니다. 해비 해비 이거 해비 또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까지 넣었어요. 노래 듣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가슴 아프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걸 신청했어요. 네, 그러네요. 아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부르세요. 네. 그래야죠. 네.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 투표 번호가 5번이죠. 5번입니다. 5번을 누르시고, 네. 자, 4번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 4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의 정자를 누르면, 네. 오늘의 아내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가슴 아프게를 부른답니다. 네, 많은 점수 네. 고대하겠습니다. 자, 가슴 아프게 음악 주세요! 주세요. 이 가슴 아프게 노래를 들으니까요. 네. 남진영 그 어머니께서 네. 이 노래가 막 가사가 나왔을 때에 네. 남진영이 이 노래를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야야야 네 할머니가 할머니가 이 그 사랑하는 분을 네. 곧 여우셔가지고 그 예. 가사에 예.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야야 이 노래가 가사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난다.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불러봐라. 그럼 이게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때.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가슴 아프게 노래를 네, 네. 저도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자, 자 그러면 1번부터. 1번부터 5번 점수까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4번. 네네. 4번인가요? 네네. 예, 예. 자 함께 보실까요? 네 51표 2번입니다. 네. 119표 3번 93표 4번입니다. 122표. 와, 122표.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자, 여러분.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부터 네.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방송국에 네. 아무 때나 지금 언제 빠르신 분이 네. 뭐, 응? 이렇게 행복을 찾습니다. 네. 나눔 노래자랑 생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즉석 참여자 또 네. 만나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이렇게 그냥. 아니, 우리. 반갑습니다. 어디서, 안녕하세요, 서정 씨. 서정 씨. 예, 예. 서정 씨한테 제가 얘기 있어요. 예. 저희 집에까지 전화했잖아요. 어디요? 오산 씨요. 예, 오메, 우리 오메, 어머니. 내가 서정은 씨하고 연결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나 이제 아 우리 어머님 그 예, 예. 예. 누구신데? 효자 아 누군지 알겠다 예. 성함이요? 예 심자 지자 언짢나 와 우리 네. 예. 아버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서정우 씨 좋아한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전화 한번 드리세요 아 저도 좋아요 저도 예 네. 저도 네. 가수는 네 원래 이효정 씨도 알지만은 예 서정우 씨밖에 몰라요. 가수. 와, 정말, 예, 나 그때 전화 받고요. 네. 그 바쁘신데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해드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 어머님하고 없으시다고. 통화를 했는데. 예. 하, 정말 가슴이 찌르다고 너무너무 내 목소리를 듣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건강하시죠? 건강하나 제가 정신장애 상급이에요. 예. 아. 근데 서정우 씨 그, 전화 좀 덕분에 네. 요즘 너무 저 행복하고 네. 그 서정우 씨 같은 그 인기 가수
예. 인기 가수가 저한테 연락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아까 예, 고맙습니다. 아까 무슨 장애가 있으시다고요? 정신 장애요. 그건 뭐예요? 환청이 들리고 아. 잠이 안 오고. 아. 그러니까 헛생각이 나고 아. 막 모든 게 잘 것 같고 막 그런 사람 지금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아, 저거 그... 아니에요? 정신적인 정신 분열. 어,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도 되시네요. 지금 이제 저 약을 먹기 때문에 네. 예. 괜찮은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은 예. 또 그렇게 되고 제가 정신병원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슨 충격을 아. 받으셨어요? 아, 사실은 이런 말로 하면 안 되는데. 뭐 괜찮아요. 옛날 그 광주 일고 다닐 때 네. 5.18 민주화 운동 아시죠? 아, 예. 알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 그리고 정치적인. 그 충격적인 충격을 받아요, 그 당시에. 아. 고등학교 근데... 2학년 때였어요. 아이고, 참. 거기 그때 뭐 끌려가셔서 뭐 이렇게 벌도 받고. 아, 그러진 않았고. 예. 사람 피 맞고 총 공수부대들 막 쫓아다니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아. 그 충격에 아하. 그 잊혀지지 않아요. 저 아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네. 그러셨구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 광주의 애국자지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 전쟁 같은 그런 거를 겪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자. 예, 심 내시고. 네. 저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당연히 춘향하죠. 춘향아. 오늘 대박 나네. 대박 부럽다, 나네. 부러워. 예,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제 노래 사랑하는 네. 노래. 네. 춘향아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 네.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0-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5번이고요. 5번입니다. 5번을 누르시고. 또 5번. 또 5번입니다. 네. 제 노래 춘향아를 부른답니다. 여러분, 많은 심사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춘향아 요즘 뜨고 있습니다. 네. 춘향아 음악! 주세요. 듣고 저 몇 군데서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광주일고를 나오셨다고 방금 예. 얘기하셨는데 전국 5대 명문학교 네. 출신이라고 아주 아까운 분이라고 힘내셔서 마음 추스르셔서 어머니 잘 모시고 그래요. 사십사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미리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네, 저도요. 자, 네. 몇 표 받으셨는지 보겠습니다. 79표 네. 받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네. 나눔 노래자랑은 이렇게 구구절절 참 사연이 많아서 이렇게 100분간 함께하면서 참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네. 그 오순도순 앉아서 사랑방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터놓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흡수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노래를 들어서 정말 행복하고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눔 네. 노래자랑 네.
또 예약 참여 한 번만 나볼까요? 그러네요. 강원도 예. 철원군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김태관 네. 우리 어머님 네. 남자 이름이에요. 아, 네, 네. 언젠가 우리 함께 맞아요, 만난 맞아요. 것 같은데. 모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효정 서정무 씨 안녕하세요. 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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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꼬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 아. 기억나요. 민요도 잘하시고 네. 노래교실의 회장님도 하셨고 네. 맞죠? 네. 요즘에도 노래교실의 회장님 계속 역임하세요? 아, 지금은 방학을 했어요. 아, 방학이구나. 추워서. 그럼 네. 언제부터 이제? 3월달부터 하죠, 이제. 네. 그렇군요. 어머니, 네. 이제 뭐 새해도 밝아오는데 네. 뭐 이제 명절 이제 구정 며칠 남지 않았어요. 네. 까치 옷 입고 미녀도 한번 부르면은 소리가 뭐 막 두성두성 거립니다만은 네. 어머님 노래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녀. 창부타령 네. 잘하시잖아요. 창부타령. 자 네. 함께 갈까요? 얼씨구. 네. 네.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헐.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란 것이 그 무엇이냐 알다가도 모를 사랑 믿다가도 속는 사랑 아이고 얼른 받아 내 떨어진 꽃을 수. 낙화가 진다고 서로 말아 한번 피었다 시들 줄은 나도 번연히 알건만 아이고 아유, 잘하십니다 아니 어머니 네 아이고 우리 이효정 씨의 송두리째를 또 부르시겠다고요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이 목소리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머니 사랑 네. 네. 항상 해도 떨리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희도 방송 매주 하지만 네. 떨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안 떨리면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네. 아니죠. 네. 자,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심사투표 번호가 5번입니다. 5번이고요. 5번을 누르시고, 자, 몇 번 참여? 6번이니까 6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송두리째 음악 주세요. 소리가 네. 제가 부르는 건 줄 알고 착각했어요. 아니 정말 좀 비슷합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목소리가 점수는, 가늘하기 때문에 네, 예. 점수는 우리 서정우 씨의 뮤직비디오를 네. 볼까요? 123표. 와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이러면 오늘 또 장운할 기세가 좀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네. 네. 자.
화요일 네. 어느새 또 중반을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들 잠깐 제 뮤직비디오 보고 네. 다시 찾아오겠는데요. 퀴즈 한번 새해... 보고 갈까요? 네? 퀴즈를 한번 보고 가죠. 네, 퀴즈 본 다음에 뮤직비디오 보시고요. 그래요. 매주 화요일이면 네. 우리가 또 역사 네. 바로 알기를 또 재미나게 풀어보면서 예.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함께 볼까요? 네. 네. 역사 바로 알기 퀴즈. 젊고 인품이 고매한 학자들을 등용해 이상적 유교 정치를 구현하였습니다. 조선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추구기와 같은 과학기구를 제작하신 조선왕조 제4대 왕은 누구일까요? 자, 먼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만원 한 장 2번 신사임당 3번 세종대왕 정답을 아신 분은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1번, 2번은 정답이 아니고 네. 3번이 정답이다. 만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그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전화기를 누르시고 번호를 누르시고 네.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네.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를 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많이 또 퀴즈에 참여해 네. 주시고 네. 자, 새해에 제 네. 노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제 마음을 담아서 춘향아 불러드리고 잠시 후에 또 저희들은 달려오겠습니다. 네. 춘향아 뮤직비디오 보여주세요. 춘향아 내 청춘 내 전부를 바치고 또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나의 춘향아 미친 꽃만 같구나 춘향아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 내일이 입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울산에 계시는 서해가님이 입춘대길이라는 한문을 계속 써서 네. 여기저기 선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저도 이제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화사해지려고 이렇게 뭐 동백꽃도 원래 원래 화사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이렇게 이제 묵은 겨울은 다 날려보내고 힘든 일들은 다 날려보내고 입춘, 맞아요. 입춘의 봄 소식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네, 네. 생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이여정 서정우가 여러분에게 늘상 네.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네. 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번부터 6번까지 또 우리가 점수를 함께 볼까요? 네. 신고 1번 63표. 2번입니다. 126표. 네, 3번 101표. 4번입니다. 오, 131표. 1표. 네. 5번입니다. 85표. 85표. 6번 127표. 와. 네. 좋아져요, 좋아져요. 자, 생방송으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네. 즉석 참자자 또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여기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 누구세요? 김기복입니다. 네, 어떤 노래 준비하실까요? 할미꽃 사연네. 할미꽃 네. 사연 좋습니다. 부산 어디 사세요? 여기에? 네. 북구입니다. 북구. 부산 북구. 그 썬템, 센템인가 썬템인가 있는 해운대 거길 뭐라 그러죠? 센템 시티? 예, 예. 거기 제가 지난 2일 전에 다녀왔거든요. 예. 네.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북구하고는 먼가요? 조금 멀지. 아, 그렇군요. 북구 어디세요? 그냥 북구입니다. 북구입니다. 북구가 사상 쪽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사상 쪽인가요? 네. 이여정 씨하고는 몇 분 그거 저기. 아이고, 그러셨군요. 했는데. 근데 제가 몰라 뵙군요. 내가 그거 저. 그 뭐고 그 뭡니까 그 노래를 내가 저번에 한번 불렀다 내가 송두리째 예 송두리째 예, 송두리째 아 그러셨군요 아 원래 아버님 고향이 경상도 아니세요 예 맞아요 네 맞지 어디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원래 고향이야 예 원래 고향은 경북입니다 예. 경북 아 그러시군요. 할미꽃 사연을 네. 이제 그 서정우 씨는 요즘 내가 내 항시 이 프로를 항시 보고 있으니까 서정우 네. 씨 내가 요즘 얘기를 이 하늘을 봐서 좀 알고 예. 또 이여정 씨는 하면 이 전국 남 노래자랑 이거 처음 시작될 때부터 아. 그 예 그 만 했는데. 제가 5년, 6년 전부터 했었죠. 혼자서. 예. 제가 혼자서 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아, 그때부터 보셨군요. 예,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전에 뭐 박진도 씨, 하동진 씨도 했었고, 예, 예. 제가 할 무렵에, 예, 그때는 예. 이제 단독으로 했었어요. 네. 역시 두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초대 예, 가수를 이렇게 모셔놓고, 한 명이서 앉아서 했다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오래된 팬이시군요. 네. 벌써 제가 2년이 넘었어요. 아유, 그래서 네. 참 세월 네.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네. 아버님. 예. 네. 늘 건강하시고, 이제 뭐, 구정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효종이 서정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고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미꽃 사연. 네.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음악 준비해 드릴게요. 네. 예,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심사투표 번호가 5번이죠. 5번이죠. 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자 우리 아버님이 몇 번 참여한가요? 7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할미꽃 사연 네. 함께 듣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음악 주세요.
씨. 네. 어, 우리 사는 분들이 네. 다 사연도 있고 예로도 네. 있고 다 곡절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모든 사연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나눔 노래자랑이 네. 최고의 명품 방송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이 김기봉님도 네. 필히 그 어머니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못 여쭤봐서 아쉬웠는데요. 네. 어,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참여하셨으니까 또 다음 기회에 어, 연결되면 어머니 부모님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몇 표 네.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105표. 우와, 100점 축하드립니다. 높은 점수 받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생방송으로 함께 네.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즉석 참여자 또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켜놓으셨나 보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사는 조성주입니다. 조성주 어머니? 네네. 몇 학년 몇 반이세요? 4학년 4반입니다. 아유, 이야, 좋습니다. 그냥 뭐 우리 또래네, 또래요. 그러게요. 네. 자, 무슨 노래 오늘 준비하셨나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이 노래 부르시기에는 조금... 나이가, 그래서 내 나이가 정수입니다. 어때서지? 아, 그렇죠. 에이, 참나. 10대도 부를 수 있는 노래죠. 그럼요. 노래죠? 예. 어머니? 네네. 어머니가 사땡이잖아요. 사땡. 네. 네. 사땡. 수라의 네. 자녀는 몇 분 두셨나요? 아, 딸 둘입니다. 네. 몇 살 몇 살이세요? 어, 17살 하고요. 예. 14살 하고요. 한창 네. 돈도 아. 많이 들 때고. 네. 네. 집안에 별일 없으시고요. 네. 네. 뭐 시 부모님이나 친정어머님이나 별일 없으시고요. 네, 시어머님은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3년 되셨고. 네. 네, 아버님 혼자 계셔요. 아, 시아버님이. 네, 친정 부모님 다 계시고요. 친정 부모님은 다 계시고요. 네, 시아버님은 혼자 사세요. 네, 네. 그럼 가끔 들여다 보시나요? 매주 주말마다 갑니다. 아, 매주 주말마다. 그 시아버님 어떻게 짝꿍을 하나 지어줘야죠? 안 하신다네요. 아이고, 그것도 우리 또 어머니 능력이세요. 네, 말로만 그러신다고. 따님께서 해드려야죠. 따님이 아니라 며느리께서. 네, 그 며느리입니다. 아, 그 아빠 바깥 사장님은 뭐 하세요? 일반 회사 다녀세요. 네. 아, 근데 우리 어머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쾌활하시고 네. 내조도 너무너무 잘하실 그러게요. 것 같아. 아버님한테도 잘해드릴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면서 뭐 사가세요? 네, 뭐 반찬거리 집에서 해가지고 네. 네. 네, 가지고 가고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만 이렇게 장 봐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모시고 사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모시고 살라고는 몇 번 하는데 네.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시골 사시는 분이다. 아, 뭐 향수병 안 오실라고 같은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몇 번 오셨어도 바로 가시려고 하셔서요. 네, 네 좀 마음이 맞아요. 안 좋죠. 그래서 저기 뭐야 네. 그 지금 텔레비전을 켜놓으셨네요. 소리가 네 볼륨 네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네, 네. 가사 때문에 켜놓으시나요? 아니요. 아 가사 네. 아시면은 저희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보시려고 그러는구나. 보려고 그러죠. 네네네. 자, 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시아버님. 네. 이제 새해도 왔는데 어떤 네. 희망과 뭐 어떤 그 어떤 바람이 있다면. 네, 이제 저거 영상 편지를 띄우자고요. 이제 네. 아버님께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무래도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어머님만 하겠어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로운 시아버님께 네. 이제 새해도 맞고 하니까 네, 네. 영상으로 한 말씀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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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올해 네. 18년째가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했고 지금은 이제 쉬고 있지만. 네. 아버님 하면서 하세요. 저희한테 네. 얘기하지 말고. 네. 아버님한테. 네. 아버님 항상 시집 와서 지금까지 너무 이뻐해 주시고 또 좀 어머니가 같이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또 마음이 제일 안타깝고요. 그래도 옆에 이제 자식들도 많고 하니까 또 힘을 내시고 또 그중에서 이제 제가 큰 맏며느리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시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네. 만수 건강하세요. 네. 네. 네, 사랑합니다. 아유, 네. 이따가 전화하셔서 꼭 네네. 이렇게 TV를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네네. 네. 그리고 연세가 몇이세요, 시아버님이? 75래가 75세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보니까 우리 효부 며느리시구나. 네. 시원시원하게 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내 나이가 어때서 준비해드릴게요.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예. 아버님을 위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불러드리겠답니다. 예. 자, ARS-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네. 심사 투표 번호가 5번입니다. 네.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몇 번째 참여자인가요? 8번. 8번인가요? 네. 자, 8번을 누르신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면, 네.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음악 주세요. 하나요 너무너무 긴장하셨나 봐. 아까 뭔가 탁 걸렸어요. 거기서 이제 당황을 하시면서 네. 다음 가사가 이제 진행이 안 된 거죠. 아쉽지만 네. 점수는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아까 이제 뭐 시아버님한테 영상 편지 띄우고 네. 하니까 막 이렇게 머리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점수를 오늘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 이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숨어있는 대화, 또 네. 시사 토론, 그리고 네. 또 에피소드, 또 네. 추억들 함께 풀어보는 시간들이 바로 전국 그렇습니다. 나눔 노래자랑이에요. 저는요, 실시간으로 이 핸드폰으로 계속 카톡을 보고 네. 어떤 얘기 재밌다, 무엇이 어떻다고 계속 이렇게 카톡을 주세요. 저기 김해에서 또 강미화라는 후배가 네. 잘 보고 있다 그러고 아유. 뭐 저 진도에서 또 해남에서 또 저기 강남에서 뭐 가깝게는 영등포에서 많은 분들이 또 부산에서 또 난소심 어머니라고 계세요. 그분께서도 연락 주시고 많은 네.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 주에는 선물이 네. 안 들어오셨나요? 요새는요. 아 왔어요. 왔어. 참 저거 왔어요. 네, 뭐. 저기 홍삼. 홍삼. 홍삼 말린 것도 왔고요. 네. 또 뭐가 왔더라? 또 그 서예가님이 또 이렇게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또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서 오.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울산에 사시는 김동욱. 서예가님한테 어제 이제 가요 무대도 나오셨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울산 편에 네. 이 프로를 참 그분도 지금 어디 갔다가 오셔서 보시고 계시노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효정 씨는 한 네. 2년만 하게 되면 네. 나눔 노래자랑 2년 하면 부자 되겠어요. 집도 살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아이고 우리 또 전라북도에서 또 이렇게 네. 실적이 좋으네요. 네. 네 김순덕 어머니께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효정 씨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효정 씨, 서정우 씨 잘 계셨어요? 아유 네. 잘 있었죠. 언젠가 네. 한번 우리 연결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그랬군요. 네. 네, 네. 운동도 잘하시고. 네. 네, 노래도 잘하시고. 아, 노래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노래 예. 못한 것 같아요. 아, 춘향아라는 노래를 서정호 씨 노래를 팬입니다. 오늘. 네, 네, 네. 또 박현빈의 또 춘향아 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네. 왜 박현빈 씨 노래를 안 하고 서정호 씨 노래를 하실까요? 아, 같은 춘향인데. 네, 네. 같은 춘향인데. 네. 장르가 달라서 한번 다시 네. 해보고 싶어서 제가. 아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기분은 좋은데 어떻게 노래를 배우게 됐어요? 아, 저기 뭐야 그. MBC의 FM 모닝쇼에 나오는 예. 네. 그 라디오를 자꾸 틀어보면 김차정 모닝쇼가 있어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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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예. 틀어보게 되면 이렇게 춘향아가 가끔 나오는데 아~ 거기서 그렇게 참 괜찮더라고 들어보니까. 네 노래 좋죠. 네네 배웠지만은 잘 할랑가 네. 모르겠네요. 네. 어떠세요 기분? 아, 노래가 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뜨고 있잖아요. 네네.
좀 더 제가 어떤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자주 이렇게 불러주시면 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서정호 씨 이제 나눔 노래자랑에서 보면 네네. 어떠세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아,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네. 또 이렇게 그 분위기도 잘 이끌어 가시고 잘하신 네. 것 같아요. 소리도 잘하시고요. 네네, 소리도 잘하고 재주가 굉장히 많은 분이고요. 네네. 제가 이제 소개를 할게요. 네. 굉장히 겸손하세요. 겸손해서 아, 나를 무조건 이렇게 걸음이 되고 저를 자꾸 띄워주려고 하는 게 있으시고요. 아, 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 여러분 눈에는 보일 거예요. 예. 이제 자꾸 추켜 세우는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서정호 씨가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하니까 그거는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는 결국은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닥 이렇게 마음에 다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예, 예. 네.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도 생각이 나는 분이 아, 서정호 씨가 참 겸손하셔서 네. 언젠가는 정상에 올라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예, 예. 장소가 네. 여러 분이 계세요, 지금? 아니요, 저 혼자 있습니다. 아, 예. 네네네. 그러시구나. 긴장이 돼서 옆에 분이 있으면 긴장될까봐 저 혼자 맞아요. 조용히 부르려고 네. 지금 다 보냈어요. 내보냈습니다. 그게 좋아요. 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이제 춘향아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네. 춘향아를 부른답니다. 네. 야, 이러다가 제 노래 뜨겠어요. 떴습니다. 자,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제 5번이 네. 심사 투표 번호고요. 그렇죠. 9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9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네. 춘향아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많은 점수 기대하겠습니다. 네. 춘향아 음악 주세요. 주세요. 참 춘향아 뭐 세 번 나오니까 일이 났습니다. 오늘 예 2년 만에 처음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점수 몇 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114표. 114표. 네. 네. 관심을 좀 뒀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 예. 또 만나볼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노원구 중계동이야. 이효정 씨, 아우 배우려고 너무 그냥 했는데. 아, 누구세요? 장순자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손녀딸 이름이 뭐죠? 저 하은인데요. 아, 맞아, 하은이. 아, 이제 학원 가가지고. 네. 네. 그래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아. 아니 그 패션 디자이너시는 아니 아니 그분 말고. 아니요. 예. 그분은 김옥님 어머니고. 네. 아, 장순자 어머니. 어. 이번에 너무 오랜만이 됐어요. 아이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반가운데, 이효정 씨하고. 저는 없다 생각하고요. 예. 그건 아니시고요. 네.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요새요. 예. 저기, 아프리카 애기들. 예. 겨울이면 이제 그거 짜서 보내고. 네. 그거 해요. 그게 뭐예요? 아프리카 애기들. 그 짜가지고 애들한테 모자 봉사하는 거 모자 이거 짜가지고 장갑 짜가지고 선물로 아, 네. 예, 봉사 해요.
아, 누구한테 주로 봉사하셨어요? 아, 그건 이제 저 외국에. 원래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은이 엄마가 이제 한 네. 지금 딸 며느리. 네. 한 15년 됐어요. 아.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무료 오전... 봉사하시는 거예요? 네, 네. 무료? 네. 손으로 떠가지고? 네네. 코바늘로 떠서요? 아니요, 그냥 뜨개바늘로요. 아, 대바늘. 정말 네. 대단한 저게 바로 봉사예요. 그러시구나.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어머니? 홍도야 울지 말아요. 홍도야 울지 마라.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예. 할머니, 노래 그거는 부르지 마. 왜? 왜 그건 부르지 말겠어? 저기 엄마와 딸은 저 있을 때만 하래요. 아, 하은이가 그 노래를 잘한다고 그러셨죠? 노래 너무 잘해요. 아, 언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근데 꼭 예. 저기 이효정님하고는 안 맞아. 방학 때 하죠? 뭐. 어? 방학했잖아요, 참. 방학 끝났어요. 네. 아, 계약했구나, 벌써. 네. 6일 날 계약했어요. 네, 네,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홍대에 오지 마라. 네. 그래도 말 들어줘야죠. 아유, 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나눔을 함께 하시고, 네. 또 봉사도 이렇게, 네. 특히나 우리 한국인보다 더 외국인들을, 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도 네. 함께 하시고 장순자 어머니는요 네. 사연도 많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복 받으실 거예요. 털어놓으셨는데 뭐 일곱 살 때 그죠? 네. 일곱 살 때 사연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네. 언제 한번 이 여성님을 한번 뵙고 네.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돼요. 아니 뭐 하죠. 한번 올라 놀러 오세요 저희 집으로. 저 쉬는 날 어디신데요? 저는 마포 옆에 저 아현동이에요. 아 네. 네. 근데 뭐 바쁘시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요? 전화로도 다 털어놓으시고. 아니. 근데 이혜성님 전화번호는 네. 저한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CD 네. 주고받고 해갖고 네네.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어머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효정 씨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공연 날짜를 알아내세요. 그러면 네. 네. 공연이 어디다. 그러면 거기 가서 직접 보시고 네. 그 라이브에서 필드에서 직접 하는 것도 보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네. 같이 밥도 드시고 그러면 아니, 됩니다.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임. 모임을 해서 좋죠, 나눔 노래자랑에 어려운 분들 다 모시고 네. 이렇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1번 해서 나는 어떤 게 어렵다 그러고 그런 거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게 획기적인 프로젝트네요. 네. 한번 머리 짜보자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홍도야 울지 마라 준비할게요. 네. 네. 아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이혜정 씨 네. 아프지 마시고 아프신 거는 네. 언제 주세요. 네, 아이고, 정말 열렬한 팬이에요. 서로 아프지 말아요. 네, 고맙습니다. 절대 아프지 마세요. 네. 네, 우리 어머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5번이죠. 5번이죠. 네. 자, 몇 번째인가요? 10번째. 10번째 참가잖아요. 네. 10번째가 10번을 네.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됩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정말 우리 어머님이 네.
최고로 우리 이효정 씨 팬이네. 고맙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아니, 아픈 거를 어머님한테 주고 건강하라.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니,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어머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장순자 어머니는요. 노래는 그렇게 썽 못 하셔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셔서 그러면요. 참 좋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그래요. 네. 1번 69표. 2번입니다. 네. 134표. 3번. 113표. 4번. 네. 138표. 5번입니다. 89표. 6번. 131표. 7번. 119표. 8번. 아, 점수 안 보기겠죠, 네. 이분은. 9번 네. 참여자입니다. 네, 122표. 네, 10번. 62표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 주신 심사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자,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렇게 네. 거듭나고 있는 거는 네. 여러분의 많은 열정과 네. 성의가 있어서 정말 멋진 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 신안군 송인재 우리 아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가수 고로에서 빈손 현진우 고향이죠. 후배하고 같은 학교를 나오셨다고요? 목포에서 같이 댕겼습니다. 아, 그 우리 현진우 후배는 앞에도 저 신안군 앞에도가 고향인데요. 그 목포에서 같이 댕겼죠. 저희들도 신안군은 이 목포하고 똑같아요. 네. 아, 그러면 현진우 씨가 한참 후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현진우 씨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겠네요? 아니요, 본 적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 고등학교 동창회일 때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그 공연할 때 현진우 왔다 갔는데요. 예, 저는 못 갔어요. 그날, 아, 에 그러셨구나. 섬, 목포에서 떨어진 섬이에요. 예. 아, 목포에서 한 2시간 거리 됩니다. 배로. 네, 그러니까. 거기 하이도하고는 어떻게 돼요? 신안의 네. 하이도. 하이도하고는요? 예. 내가 지금 하이도예요. 여기는 대중 씨 고향. 아, 김대중 씨. 예, 예. 예. 저도 아는 분이 거기 계시거든요. 치과 의사분이. 하이도 출신이시라서. 예. 배 타고서 이렇게 몇 시간 들어가고 한다고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네, 그러죠. 아, 지금은 어떠세요? 섬에 몇 분이나 사세요? 한 70명 살고 있습니다. 45 아, 살아요. 예. 예. 지금 하이도예요? 하이면에서도 떨어진 또 섬이라고요. 아이고, 매. 아이고, 매. 섬에서도 이렇게 TV가 나오는군요. 예, 예. 아유, 되게 신기해요.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님의 고향에서 제가 공연도 한번 했는데 네. 야 정말 그거는 단합이 잘 됐더라고요. 아, 원래 예. 단합 잘 되시잖아요. 전라도 분들은 단합하면 또 1등이시죠. 제가 현진우 동 후배 만나서 전해드릴게요. 네. 학교, 예, 그러시죠. 그 우리 저 송인재 선배가 네. 이렇게 우리 진우랑 같이 학교 다녔다고 네. 선후배 증언이라고 꼭 네. 전해드릴게요. 그래요. 농사는 어떤 거 지으세요? 농사는 고추나 참깨나 그런 거 농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슬아의 네. 자녀는 어떻게 되시고요? 이남도 씁니다. 아이고 이남.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새해 설도 돌아오는데 네. 한 말씀 하세요. 예, 제가 지금 아빠의 청춘이라고 신청했는데요.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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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래에서 함축해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시대를 사는 아버님들한테 힘내시라고 네. 라고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아유, 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안 사모님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사랑한다고 해야죠. 아이고. 짧게.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노래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심사투표 번호가 5번이고요. 5번을 누르시고요. 11번. 11번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 11번을 누르시고 네. 우물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아빠의 청춘 음악 주세요. 세상이 궁금한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던 사경감인데 노래 기라지 웃음에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
전라도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뭐 시원하니 전라도 분만 나오시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서정우 씨. 아니죠. 네. 우리 진우가요. 네. 그놈의 그 남진이 형하고 같이 사투리를 쓴 바람에 그냥 네. 엄청 그냥 쾌활하게 네. 노래를 사투리로 불러보래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오늘의 이제 전국 나눔 노래자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네, 자, 궁금하고 있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네. 107표 높은 점수 받으셨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제 마지막 참여자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호 씨, 회장님.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 예, 경북 봉화에 사는 서양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입니다. 네, 회장님 네. 편이에요. 그동안 CD 잘 받았고요. 예, 네, 아, 잘 제가 받았고요. CD 보내주신 분이구나. 예.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얼핏. 예, 아유,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네, 저기. 우리 예. 회원들이 예. 이효정님 팬이 있어서 예. 하도 CD를 달라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고 저는 지금 없거든요. 아이고 몇 장이나 제가 드렸죠? 아, 세 장 주셨는데 세 장 한 열 장 더 드리세요. 회원들이 하도 예. 우리 효정님이 예. 너무 목소리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시다면서 네. 그래가지고 CD를 다 나눠드리고 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이고 아~ 저런 회원이라면 회원이라면 어떤 분이시죠? 아 시각장애인들 아~ 이렇게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그러면 한 열 장 더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 더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왜냐면 예. 예. 이제 건강하신 분 같으면 제가 돈 받으려고 했더니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니 아, 제가 드려야죠. 이렇게 천사요. 20장이라도 드려야 네. 되겠죠. 네. 예. 예. 자, 어머니. 서정우님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참 나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네. 좀 찍으세요. 돈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그 자식 제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머니. 예. 네. 네, 이제 편곡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예. 제작을 예. 해가지고 이 집이랑 같이 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제가. 예. 네, 일단 제 거 보내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게요. 예. 예, 송봉수님 것도 저번에 보내주신다 했는데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왔네요. 아이, 그랬어요? 네. 예. 예. 방송 보시거나, 예, 연락 드릴게요. 아, 자, 예, 봉화에 감사합니다. 사시는, 봉화에 사시는 누구시라 그랬죠? 서양희요. 아, 서양희님. 맞아. 서양희. 예, 예. 양희. 서 씨. 서양희. 그때 이천서 씨라 그랬나요? 달성서 아니요, 씨. 달성서 씨요. 네. 아. 저는 이천서 씨고요. 예. 아, 자, 오늘 무슨. 네. 저는 저기 친정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성이라 그러니까 서정우님 팬이시라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나가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서정우님 팬인데 너무 영광이라면서 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그러셨군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양이님. 예. 어떻게 드시고 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가세요? 생활 형편이 어려웠어요. 지금 난방비도 없고. 아, 네. 아 이분이 저분이구나. 그때 뭐 예, 이렇게 어려워요. 생활 필수품 못 쓰는 거 보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더니 안 받았어요. 제가 박스로 하나 깔듯 큰 박스로 해놨거든요. 아, 일반 예. 그럼 일반 보내주세요. 전화번호 있어서 전화를 드리니까 이렇게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분이시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화로 그대로 연결하면 되죠? 예. 그럼 예 언제 좀 보내주실래요? 전화 좀 받으세요. 제가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전화 제가 두세 번 드렸더니 안 받으셨어. 이분이시구나. 아, 네. 예, 제가요. 네. 자꾸 전화가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들어와서 제가 진동을 해놨거든요. 그러시구나.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예. 전화 드릴게요. 그래요? 아이고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려운데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네. 예. 자 오늘 무슨 노래 준비했어요? 예, 오늘 내 나이가 어때서요? 서정우님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CD 좀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여성님과 같이 꼭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국에 네, 전국이나 이 효정님은 너무 목소리가 고우셔요. 네. 저는 예, 열렬한 팬이에요. 이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예. 말씀 나눌게요. 예.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불러드린다네요? 네. 심사, 우리 투표 번호가 5번. 5번입니다. 자, 12번을 누르시고, 우물 정자를 누르면 심사가 완료됩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이효정 씨. 네.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 이렇게 또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함께 또 사회가 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12분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그러니까요. 이런 사연 저런 네. 사연 들으면서 네. 마지막 참가자 잠시 후에 또 다 점수를 함께 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부터 계속 네. 1번부터 12번까지 점수를 계속 전화를 네, 주셔서 심사를 해주시면 심사해주시면 됩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자, 내 짝꿍 노래 이효정 씨. 이제 뭐 오늘은 아유 고향으로 갈래네요. 네. 자, 고향으로 갈래 뮤직비디오 보고 네. 다시 여러분 앞으로 달려오겠습니다. 네. 고향으로 갈래 뮤직비디오 보여 주세요. 물도 맑은
농촌으로 돌아갈래. 자란 고향에서 정든님 정든이웃 사랑하면서 농부의 아내 되어 한평생을 살아갈래. 자란 고향에서 정든님 정든이웃 사랑하면서 농부의 아내 되어 한평생을 살아갈래. 한평생을 살아갈래. 아,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감칠맛 나고 네. 아주 감성 깊은 노래들입니다. 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점수 보겠습니다. 네, 자, 보여. 오늘의 점수 듣게 보여 주세요. 1번입니다. 71표, 2번 137표, 3번 115표입니다. 네, 4번 149표, 5번 95표, 네. 6번 141표입니다. 7번입니다. 126표, 8번은 건너뛰고요. 9번 139표, 네, 10번 75표, 11번 111표, 마지막 참가자 58표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오늘의 이제 퀴즈 어떤 문제였냐 하면요 네. 바로 이 문제였었죠. 정답은 3번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분 선물은요? 네, CD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61로 시작됩니다. 네. 끝번호 5790님 축하드리고요. 네, 031로 시작하고요. 4308님 축하합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6379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심사 다섯 분 발표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선물인가요? 네, 자, 시스보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남도에서 오늘 시청률이 좋네요. 네. 031 로 시작됩니다. 네. 2577님 축하드립니다. 네, 042로 시작하고 3821님 축하합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네. 1341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02로 시작하고요. 4756님 축하합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3056님 네. 축하드립니다. 031은 저 경기도입니다. 참고로. 네. 자, 시상을 시상.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복지TV 탁상시계를 받으실 인기상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기상 참가번호 9번 김순동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준영아, 예. 네, 숙취해소 음료를 받으실 아차상입니다. 오늘의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참가번호 김태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삼 액기스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월말 장원의 결선에 출연하실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장원 수상자입니다. 장원! 장원! 최영수님! 영수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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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합니다, 아버님. 네, 여보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 아프게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받으셔야죠. 자, 오늘의 이 영광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저를 아는 모든 분들하고요. 네. 관계자분들하고 네. 그리고 심사에 열심히 해주신 모든 분들 네. 다른 분도 투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그 우리 또 한 분. 또 한 분 계시죠. 아, 우리 저 하늘에서 지금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우리 아는 사람. 야, 네. 역시 효정 씨는 효녀 가수라서 이제 마음이 네. 기쁘셔요. 그러니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 소정원 씨도 그렇지만은. 네.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앵콜송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하늘만큼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같이 그 방키만 좀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네 방키 네.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음을 좀 최대한 높여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좋은 사연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지난달에 어떤 할아버지가 고철을
수집에서 아주 힘겹게 모은 돈 800만 원을 자신의 손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손자에게 손자가 거리에 뿌려서 대구에다 막 뿌려서 돈벼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요. 그때 돌아온 돈은 고작 285만 원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효정 씨 또 어떤 숨어 있는 천사, 봉사하는 천사가 개인 사비 500만 원을 또 모르게 기부를 했답니다. 네. 500만 원을 다 뿌렸는데 285만 원이 들어와서 그걸 채워주신 거죠. 네. 자신의 마음이 넉넉하고 안정이 돼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그 따뜻한 마음이 기부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WBC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복지TV는 많은 소유된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